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암교회 다니 목사 이정현입니다.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모가 중요하다.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네 번째 강의 세대통합 목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세대통합 목회에 대해서 이4강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청암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고령화된 이런 교회예요. 74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로서 도심에 있다는 것은 이제 노인들이 많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부르셨을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오래된 교회이고, 그 다음에 일대 우리 목사님은 총회장도 여기하셨고 전통을 매우 중요하시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현재도 106세, 100세 넘으신 분들 몇 분들이 렇게또 생존해 계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이 교회학교 하기가 어려운 이런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아저 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은 이 교회학교가 잘 되는 교회는요 젊은 교회들이에요. 아파트 주변의 교회, 신도시 교회 이런 교회들이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와 교랑은좀 거리가 먼이 전통적인 교회이죠. 저한테 들었던 질문은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젊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가장 젊은 교회. 23년 동안 청소년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를 가장 먼 곳으로, 뭐 어떻게 보면 땅끝으로 저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령화된 저희 청암 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이 되고 여기서 대안이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긴다면 다른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도 이 교회학교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다른 교회들이 힘을 가지고 따라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러면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자 이런 뜻인데, 이제 제가 저희 교회 부임에서 이 일반적인 교회 학교에 좀 터치한 이 변화의 바람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를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좀 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분들에게도 아마 공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부임하게 됐을 때 장로님들 앞에서 이 프리젠테이션, 제 목회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당회원의 절반이 부모님 이어서 당회원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절반이 이렇게 이대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우리 아이들의 80%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교회 장로님 콘서 님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 청암교회 주신 저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목회 비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 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을 꼭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이제 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식 박사님이 쓴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요 2015년 서울시 기독교 인구가 228만 명이었는데 30년 후가 되게 되면 14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나옵니다 문제는 이 교회학교 전체 인구가 작년 대비 이제는 3%밖에 안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앞으로 줄어들 것이고 교육 생태계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대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안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격적인 목회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고 총 사진을 만들게 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자녀들 세대 3대가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그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통해서 신앙의 세대 전수가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키는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는 실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많은 교회들이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이건요. 현대 기독교 과정이 직면한 10가지 문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의 10등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예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잘안 되죠. 9등 보니까 일과 가정의 밸런스. 요즘에는 그래도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있지만 일이 더 중요한가, 가정이 더 중요한가 이것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늘 걸리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8등 보니까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한 살, 두 살짜리 아이들부터 핸드폰 합니다. 유튜브 봅니다. 거기에 설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디어의 해악이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등, 대화의 부재. 식구들끼리 함께 있지만 대화가 없어요. 어떤 가정은요? 식구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밥 먹어, 너 이제 씻어야지 이 모든 것을요. 이게 지금 우리 어떤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6등은요, 경제적 압박. 어, 지금 돈 문제가 참 크죠. 얼마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이런 경제적인 압박들이 가정 가운데 있고요. 5등은 훈계 결핍. 자녀들을 더 이상 훈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혼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4등은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이들, 성공시키려면 명문대 보내려면 아버지의 무관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없습니다. 3등, 바쁨. 모든 식구가 바쁩니다. 아이들만 바쁜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 다 바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2등은요, 이혼이에요. 이전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안에도 이혼 과정이 많죠. 1등, 비기독교 문화의 가정의 침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비기독교 문화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침투해 와서 심지어는 10월달에 할로윈 이런 거 하게 되면요. 부모로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아이들이 치장하고 분장하는 것을 그냥 서슴없이 따라갑니다. 이게 마귀의 귀신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 대학이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인생에 더 성공이 중요한 이런 비기독교 문화가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가득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지금 힘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이 교회 학교 교육을 하면서 참 이게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일주일에 한번 교육 가지고 너무 너무 안 되어서 내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이 중등부 이 대안 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좀 준비를 지금 해왔는데 그렇게 할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대를 통합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것. 저는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세대 통합 교육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부담감을 가지십니다. 아이고, 힘든데, 어려운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접근법, 방법론, 제가 이미 해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세대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시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대 통합에서 가장 쉬운 것이 말씀의 세대 통합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해서 매일 어르신들 새벽 예배 본문,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우리 그냥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본문, 교육부서 아이들이 큐티하고 있는 본문 이 본문이요 다 동일한 본문입니다 같은 큐티책을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들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 예배 인도한 다음에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식사할 때 그냥 쉽게 이야기하죠 요즘에 말씀이 사무엘상인데 이 사무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매일매일 읽고 있으니까 쉽게 쉽게 반응하면서 성경으로 대화가 가능해져요. 저는 이게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저희는 교육부서에서 일주일 동안 큐티했던 그 본문의 연계선상 가운데 설교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렸는지, 설교 드렸는지, 또는 주중에 말씀을 읽고 있는지 알아서 식사 자리에 언제든지 서스름 없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차례씩 이 큐티 발표를 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해서 우리 모든 장년들까지 큐티를 발표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한 큐티를요. 교인들이 다볼수 있게끔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자꾸 독려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가장 열심히 한 아이는요.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이 시상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날 본예배 어른들 예배 시간에 제가 직접 이 시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자꾸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요. 말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요, 늙어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말씀을 통합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이 가정의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 퍼센트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전도가 워낙 되지 않아서, 이 교회들마다 부모가 안 다니는 아이들,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면 되냐면요, 선생님들이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요, 영적으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으로 통합하는 것, 이것을 제가 가장 먼저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먼저 되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들 기도는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있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이 상담학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서울에 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를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풀로 좀 케어를 해야만 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새벽 예배 때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섯 살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새벽에 이 아이가 잘 자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교회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었죠. 하루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쳐다봤더니, 제 아들이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교회를 오려면 신호를 두 번을 건너서 와야 돼요. 이 아이가 일어나봤더니 아빠가 없는 것을 알고는 혼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다섯 살짜리 애가 신호를 건너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보니까 제 아들이 똑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물어봤죠. 담이나너 무슨 기도했니? 물어봤더니 친구들 전도해야 돼서 전도할 친구들 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늦둥이 딸이 있는데 식사 때가 되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요, 자기 전에 제품에 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본복입니다. 자꾸 보면요. 따라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죠. 우리나라 교회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많이 끊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한번온 가족 새벽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 상황은 조금 특수해요. 교회가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숙대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교인들의 상당수가 경기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요, 거의 다 경기도권에 살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와라. 특별 새벽 예배를 참석해라. 그렇게 요구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죠. 대신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기도합시다. 아이들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저희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한 이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참여했었을 때큰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시간도 조금 늦췄고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분 제가 신방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는데 저번 토요일에 온가족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왔더니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맞나? 너무나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수가 새벽 예배에 들리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의 약 절반 정도가 온가족 새벽 예배에 나와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아이들 잠도 못 자고 눈을 비비고 참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이 자리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자꾸 참여시키고 기도의 목소리를 우리 아이들이 듣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역시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나고 이 아이들 한 명씩 다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안수기도 할때참 무릎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 처음에 이 솜털같이 보송보송한 아이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머리를 내밀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안수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가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강의하면서 계속 언급했지만 원래 교회 예배는요 어른 예배, 교회학교 예배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구분이 만들어진 것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최 2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원래부터 함께 드린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모든 사회의 구성이 또한 교육의 모습이 세상이나 교회나 세대가 구분된 이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우리 아이들부터 유대교처럼 멀몬교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었을 때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없고 지루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싫어하고 때로는 부모들도 싫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대통합 예배하게 되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예배, 그런 고정관념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 12번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절기와 기념일 중심으로 1년에 6번 정도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것을 시도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몇 년만에 년만, 몇 목사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의 세대통합 예배의 시작은요, 항상 부활절입니다. 본당이 넓어서... 이제 꽉 차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어른들 예배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역시 모든 예배에 예배자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세대통합예배는요 모든 이들이 예배가 돼야 되지 어른들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배 순서에 모든 아이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교동문 유년부 아이들이 읽기도 하고요 황금송 초등부에서 하기도 하고요 성경, 본문, 암송은 유치부에서 율동하면서 하게 되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특별 순서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연극도 하게 되고요 대표 기도를요 한 명만 할 필요가 없어요 듀엣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생이 하고 장로님이 이어서 하는 그런 기도 이 그날 대표 기도한 이아이는요 아주 가문의 영광이죠 또 3대 영상 광고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까지 함께 광고 영상을 찍어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가정에 아주 재미있는, 재미있는 그런 세레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니까 보는 이들도 재밌고 아이들도 매우 흥미롭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절기 때마다 세대통합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민속의 절기들, 명절들 보게 되면요. 온 가족들이, 친지들이 다 모입니다. 큰 파티죠. 추석 때 설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교회 절기가 그런 절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좀 특별한 예배가 되면 좋겠다. 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년 넘게 절기 때마다 그렇게 세두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족도가 너무나도 좋아요. 순서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즐기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게 됩니다. 또이 예배가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흐트러짐도 없어요. 어른들 예배 순서도 다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 예배가 어떤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자기들 교육부서 예배보다 더 재미나고 신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구분되지 않고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 어른들 모두 한 자리에 있으니까 썰렁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든 세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 것이 진짜 좋은 예배구나. 중요한 것은 이 세대 통합 예배에서요 설교 메시지입니다. 과감하게 저는 강대상을 치워버리고요. 제가 움직이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재미있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세대 통합 예배 드릴 때는요 원고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다 암기를 해요. 따분하지 않게 합니다. 아이들도 참여 시킵니다. 청중과 호흡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쉽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 통합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장모님들 반응이 특별했어요. 장모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 아무도 안 떠드네요? 이거였어요. 애들이 왜안 떠들까요?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나랑 맞으니까 안 떠드는 것이죠. 떠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랑 관련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떠드는 것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예배, 저희 교회 제일 좋은 그런 지금 그림이 되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따라서 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성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약할 때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교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 단계 성교를 준비하는데 멕시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2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잘 사는 중상층 이상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넓은 저택에 살고요. 애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이 멕시코 땅에 갔더니, 어우,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도 안 나오죠. 잠자는 숙소에 바퀴벌레 기어다니죠. 샤워시설도 없죠.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옆에서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중고 기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아, 바로 이거구나. 선교라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없는데, 이것을 함께 감당할 때 너무나도 좋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가 해외 가기가 어렵지만,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또 해외도 우리가 마음껏 가게 되겠죠. 코로나 전에 보게 되면, 1년에 해외를 나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뭐 2천만 명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쉽게, 쉽게 떠났습니다. 약간만 교회에서요, 이 방향을 전환하면 돼요. 그 나갔던 여행에 대한 경비를 성교에 대한 경비로 바뀝니다. 해외 여행과 해외 성교는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적으로 움직이며 복음 전파 사역을 한다는 것만큼 귀하고 값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4박 5일짜리 동남아시아 중심의 이런 가정 중심의 이 성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짤때 3일 정도 열심히 성교하고 마지막 하루 정도 또 가족들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만족해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함께 이 복음으로 나가는 것, 성교로 달려나가는 것. 저는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전도하는 것, 함께 성교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세대 통합, 지금 여기로 바꿔야 될이 타이밍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패러다임이 아닌 이제는 바꿔야 될이 변화의 시대 가운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타이밍을 놓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자주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어른이 불편하면 아이들이 행복하다. 무엇인가 우리가 좀 힘들지만 새롭게 한번 변화를 이루어 갈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금만 우리가 낮아지면서 나아가게 될때 얼마든지 교회들 가운데 이런 변화의 역사들, 새로운의 열매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세대 통합이라는 그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만들어지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시작해야 될그 타이밍입니다. 전염병은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항상 변화의 기회였고 새로운 시대의 기회였습니다. 이제는 세대 통합 목회로 세대통합 교육으로, 세대통합 예배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서 함께 나갈 때 교회 교육에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